택시! 택시 이거 속도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택시! 어? 뭐 어떻게 된 거야? 궁금했어. 네? 됐어 이제 해결됐어 해결됐어. 듣다 보니까 오빠 집이더라. 나 집이 인천이야. 주문 딱 주어도 인사 좀 해. 네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또 계속 하루를 이렇게 쫓아오시느라고 정신없을 텐데 마셔서 감사하고 저희 집에 좀 들어가려고요.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했어 수고했어 누나. 네. 가. 우리 누나 고마워. 나래는 잘 안 보이는 개그맨? 개그맨들이 딱 얘기한 게 나래는 쟤는 되게 잘하는데 너무 독하다.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오바야. 그게 저래. 저것도 가하다. 오빠고 선배인 나한테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.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. 맞짱 까자. 어 뭐 하시는 거지?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알아준 것 같아요. 그 한우몬만 팠던 게 이제는 정말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았나. 그분이 이제 시대가 온 거죠. 내 힘 막 쌓여가지고 이제야 포텐이 탁 터진 거죠. 예능인들은 웃겨야 되거든요. 웃겨야 되는데 일단 웃기니까. 처음부터 박나래 씨는 잘했어요. 갑자기 잘해져서 뜬 게 아니라 아, 원래부터 잘하던 사람이었고 나래가 하는 토크가 가끔 나도 보면서 위험한데? 근데 나래는 희한하게 그런 걸 얘기해도 되는 이미지가 됐어. 연예인이 안 됐으면 무당이 됐어야 되는 팔자야.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누나지? 이 누나 왜 지금 강변을 타지? 야 이 누나 지금 어디 가는 거냐.